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scending Track입니다. Descending Track은 내림신경로이죠. 이 내림신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쪽 운동 경로입니다. 두 번째는 안쪽 운동 경로입니다. 물론 이 가쪽과 안쪽이라는 말은 스파이널 코드를 중심으로 가쪽에 있고 안쪽에 있다, 혹은 앞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가쪽 운동 경로는 가쪽 걷질 척수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트랄,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되겠죠. 대뇌피질에서 거칠에서 내려오는 수의적 움직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색 척수로입니다. 이거는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이 되겠죠. 이것들은 이두 개는 척수의 가쪽 기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척수의 가쪽 기둥으로 내려와서 팔다리를 조절하는데 주로 먼쪽 근육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팔다리의 먼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안쪽 운동 경로는 앞 겉질 척수로 앞이 안쪽이 될수 있습니다. 앞 겉질 척수로 안테리얼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되겠죠. 그리고 덮개 척수로 택토 스파이널 트랙이 됩니다. 그리고 그물 척수로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이 되겠죠. 물론 이것은 두 개로 나뉩니다. 폰틴의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과 메둘라에서 내려오는 메둘라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여기 안뜰 척수로가 또한 존재합니다. 이 안뜰 척수로는 마찬가지로 메디알로 내려오는 안쪽 안뜰 척수로와 가쪽 안뜰 척수로 이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척수의 앞쪽과 안쪽, 메디알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몸쪽 근육을 지배해서 자세와 균형을 조절하고 있는 이러한 트랙입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대뇌피질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대뇌피질이 이렇게 존재하고 미드브레인, 폰스, 메둘라, 스파이널 코드, 여기에 미드브레인, 폰스, 메둘라, 스파이널 코드 가운데를 선을 좀 긋고 여기가 이제 미드브레인, 폰스, 메둘라, 스파이널 코드 이렇게 여기가 대뇌 겉질, 세레브라 콜텍스가 되고 여기가 미드브레인, 여기가 폰스, 여기가 메둘라, 여기가 스파이널 코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요거를 조금 더 연장을 시키면 그래서 먼저 가쪽 운동 경로 이두 가지부터 먼저 정리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내려올 때 피라미달 트랙과 익스트랄 피라미달 트랙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로와 주체외로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두 개는 대부분
콜티코 그 대뇌 거칠에서 이 지배를 할 때 이 주체로는 수의적인 움직임을 주는 것이고 이 주체 외로는 가능한 제어 쪽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제어를 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주체 외로는 제어계가 조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주체로는 좀 수의적으로 활성화 파실리테이션 하는 쪽으로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브루드만 영역 4구역이죠. 4번입니다. 여기에서 콜티코 라테랄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되겠죠. 라테랄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미드브레인과 폰스와 메둘라로 와서 이 카우달 메둘라 오브랑가타에서 피라미달 데쿠시에이션을 하게 되겠죠. 피라미달 데쿠시에이션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카우달 메둘라 오브랑가타고 여기가 피라미달 데쿠시에이션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파이널 코드 쪽에서 여기서 보면은 스파이널 코드를 조금 이렇게 그려보면은 스파이널 코드를 그려보면 여기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스파이널 코드의 가쪽에 이렇게 종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라테랄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적으로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라테랄 쪽으로 내려오는 또한 레드 뉴클레우스는 가쪽은 빨간색으로 조금 여기가 브루드만 영역 6번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미드브레인에 있는 레드 뉴클레우스죠. 미드브레인에 있는 레드 뉴클레우스입니다. 이게 미드브레인에서는 상당히 큰 핵이 되겠죠. 여기에서 연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바로 교차를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시 연접을 하는 이렇게 해서 근육을 지배합니다. 대부분 팔의 굽힘 근육에 지배를 하고 있으나 팔의 굽힘 근육입니다. 팔의 굽힘 근육에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적색 척수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이 되겠죠. 이렇게 라테랄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 안쪽 운동 경로는 여기에서 먼저 앞 거칠 척수로로 온다면은 이 앞 거칠 척수로는 그대로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앞쪽에 있는 알파 모터 유럽과 연접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양쪽으로 같이 이렇게 주게 됩니다. 한쪽을 지배하지 않고 이것이 안테리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됩니다. 이것은 양쪽 몸통 근육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폰스와 메둘라에 길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 요 레티큘라 포메이션이 존재하죠. 레티큘라 포메이션이 존재합니다. 이 레티큘라 포메이션 역시 여기에서 제어계죠. 여기에서 먼저 첫 번째 폰틴의 레티큘라 포메이션에서 연접을 하게 된다면은 요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쪽이 우리가 스파이널 코드의 앞쪽 부분은 익스텐서로 작용하고 뒤쪽이 플렉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폰틴의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이 됩니다. 이것은 평근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메둘라에서 내려오는 레티큘라 포메이션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것은 요보다는 좀 더 뒤쪽에 자리 잡게 됩니다. 따라서 메둘라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은 구핑근에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둘라 쪽에 요 베스티블로가 여기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베스티블로가 여기 와서 연접을 해서 이쪽에 내려와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안쪽과 바로 앞에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요 완전히 미드라인의 근처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걸 우리는 안쪽 안뜰 척수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디알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이 되겠죠. 이것은 고개의 움직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베스티블라 콜릭 리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쪽. 그러니까 이 안쪽보다는 여기보다는 요를 와 있다. 그래서 가쪽 안뜰 척수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라터랄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이다. 그래서 이것은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리플렉스. 이것은 자세의 균형을 잡는데 많이 영향을 하고 VCR은 넥라이팅을 하는데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브레인에 여기에 하나의 또 택툼에서 물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내려와서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렇죠? 내측으로 내려오는 이것이 택토 스파이널 트랙이 존재합니다. 덮개 척수로가 되겠죠. 이것은 시각과 청각에 의한 고개 돌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조금 강조를 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가 라테랄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여기 라테랄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이렇게 내려오지만, 교차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는 이 교차하지 않는 언클로시드 라터랄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도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한 10% 정도가 존재를 하는데 이것이 평상시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가 CVA라든지 어떠한 뇌의 손상이 되었을 때는 다시 이것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언매스킹, 손상을 당했을 때는 마스크를 벗는다, 혹은 사일런트 시냅스, 언매스킹 시오리, 사일런트 시냅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상을 당했을 때는 여기에서 내려오는, 요게 라테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여기서 손상을 당했을 때는 요 언클로스드 라테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회복의 이론, 뉴로플라스티시티를 이야기를 이쪽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가 좀 궁금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스트로크 환자들은 CVA가 된다면은 왜 편마비 CVA 한쪽이 마비가 된다면 편마비 환자들이 되는데 이 편마비 환자들의 특유의 자세가 있습니다. 왜 이 자세가 나타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까 폰틴의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 이 트랙은 편근의 수축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달 익스트랄 피라미달 트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익스트랄 피라미달 트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에서 있어서는 메둘라에서 일어나는 메둘라리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은 구핑근의 수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 있어서는 적색 척수로 그렇죠?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입니다. 이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은 아래팔의 구핑근의 수축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베스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이 되겠죠. 이 베스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은 팔보다는 다리 쪽의 평근의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위적으로 내려오는 이 피라미달 트랙의 활동이 되지 않게 되면은 콜티코에서 대뇌 거칠에서 내려오는 게 활동이 되지 않으면 이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을 적절히 제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 과황진되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의 황진과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이 그래서 팔이 굽혀지고 다리가 펴지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폰티네와 메둘라리 레티큘라 스파이널 트랙은 두 개가 각각 이렇게 되어서 두 개 하나는 평근 하나는 굽힌근이니까 두 개는 그냥 쌤쌤이 되고 나머지 두 개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좀 더 다리 쪽에서는 평근이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